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클렘 피치 체리의 집사입니다. 체리가 오늘은 저 조그만 쥐 인형을 가지고 신이 났는데요. 체리는 아직도 노는 걸 저리 좋아하는데 클렘하고 피치는 옛날처럼 신나게 놀지를 않네요. 체리는 내년에 5살이 되고요. 클레미는 8살, 피치는 7살이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사람 나이로 몇 살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양이들의 나이를 사람 나이로 환산해 보려고 합니다. 5살인 체리는 36살, 7살인 피치는 44살, 8살인 클레미는 48살. 피치 나이 때부터 성인병이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고양이 3대 성인병에는 당뇨병, 신부전, 지방간 등이 있는데 발생 시기는 5살부터 10세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발병 원인은 운동 부족과 비만. 성인병을 예방하려면 적절한 식사량과 질,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클램하고 피치가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될 나이가 되었네요. 정말 사람이나 동물이나 건강이 최고잖아요. 이제부터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특히 우리 피치 같은 경우에는 체중 조절하고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관리는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고양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여라. 깨끗한 물을 충분히 먹여라. 화장실을 잘 관리하라. 동물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라. 적절한 체중 체형을 유지하라. 치아를 잘 관리하라.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관리를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돌봐야 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피치가 배가 많이 처져서 운동이 필요하고요. 우리 클레미는 잔병치레가 없어요. 워낙 소식을 해서 그런지 건강한 편이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피치가 제일 걱정인데 저와 같이 관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